주기도문은 무엇인가요? 2.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.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그의 통치를 위한 기도로 시작해요. 뒤이어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. 첫 번째,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.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. 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매일 먹을 음식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. 두 번째는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. 음식을 먹고 살아있더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. 마지막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셨어요. 사탄은 계속 우리를 죄에 빠뜨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해요.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셨어요. 이후 예수님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기도를 마치셨어요.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필요와 죄의 용서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.